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외국인 투자들 전체적으로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보였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SDI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 SDS 뭐 그런 종목들을 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주들이 올라갈 때 좀 조정받았던 종목 쪽으로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나 KB금융, 한국전력, 롯데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은 좀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약 9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 약 630억, LG화학과 셀트리온, 삼성전기 이렇게 매수가 돼 있었고요. 매도는 ETF들이 제일 위에 있고 크게 매도한 게 별로 보이지 않지만 삼성중공이나 카카오, 삼성 SDS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이 좀 매수가 눈에 보이고요.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매도한 쪽에서는 서울 바이오시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역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과 아모레퍼스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1850억 순매수가 있었네요. 셀트리온은 962억, LG화학은 910억, 삼성바이오로직은 720억, 그리고 아모레퍼스픽은 230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예.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한번 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단기적인 라운드 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원형 천정형이 나오게 되면 골아파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확실한 사인이 나온 건 아니고요.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은 뭐 추세가 쭉 이어지는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따라잡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은 LG 화학이네요. 네. 다시 한번 쳐봐야 되겠네. LG LG 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네. LG화 다시 이제 전고점에 부딪히네요. 그래요. 아무래도 2차전지가 우리 좀 전에 김성우님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역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예. 자, 다음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장대 양선 장대 무서웠던 것은 몸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24만 8천원. 좋아요. 역시 바이오 시뮬러 쪽이 잘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전자. 어제 음손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 그것도 시세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역시 이제 120일 뚫고 올라왔고 서서히 이제 정배열 상태로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정리가 되고 나면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샀으니 제일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모나미. 모나미 이런 거 올라가, 그, 거래대금 많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LG화학,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LB세미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알테오젠, 웰크론,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키움 모닝 노트 이어가겠습니다.